이미 시작한 거 어쩔 수 없어. 그래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머펫이 너를 잡았다. 자, 행동에서 네. 그냥 계속 몸부림. 그러니까 어려운 패턴이 나와서 어려운 패턴이 나올 때 돈을 내잖아요. 네. 그럼 데미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 좀 아꼈다가 계속 몸부리치다가 지금부터 이제 그냥 내면 안 돼요? 너무 비싸져요, 그럼. 아, 그래요? 아, 이게 아이템이 점점 올라가는 거구나. 네. 우선 몸부림만 치죠. 약간 데빌 메이 크라이 같은 시스템이네. 아, 그러네. 오, 파랗게 칠래. 아, 저거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는 저 대사들은 패스하도록 하죠. 아, 참리버니 별풍선 이렇게 고맙습니다. 너는 이상한 보라색 거미줄에 걸렸다. 갑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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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핫. 머펫은 다른 거미들과 함께 춤추고 있다. 너는 거미줄에서 탈출하려 했었다. 좋아. 저건 안 합니까? 번역? 아, 저기 더빙? 더빙? 의미 별로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네. 별로 사람들도 별로 들어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 좀 너무 뜬금없어 사실 나온 타이밍이. 얘도 후원자 캐릭터입니다. 아, 그렇구나. 약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후원을 해줘서 고맙다는 표시로 만든 그런 캐릭터? 그렇구만. 그래서 좀 뜬금없어요. 그냥 이게 딱 저거네. 분량 뽑았네 그냥. 헛헛헛헛헛헛헛헛. 근데 단지 한번 이렇게 출연한 걸로 인기가 많아져서. 아, 자, 여기서 오지를 씁시다. 뭐라고요? 5골드 냅시다 여기서. 아, 오케이.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내 정신 좀 봐. 애완동물을 소개해주는 거 잊었어? 아침 식사 시간이야. 그렇지? 둘이 잘 놀아봐. 훨씬 잘하지. 쉬울 수가 없는데. 야, 반대였어. 한 대도 안 맞았어. 갑시다. 오케이. 훨씬 비싸지잖아요. 진짜 비싸네. 너에 대한 경고한 사람 말이야. 한번 더. 한번 더. 원고 투고. 투고까지만. 오케이. 네 영혼에 많은 돈을 걸었거든. 미안합니다. 투고. 투고? 할 수 있을까요? 해봅시다.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쁜 미소였지. 그리고 아후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아니야. 한 번 더? 아니야. 한번 더. 쓰리고. 이상하겠지만 난 정말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형체가 바뀌는 걸 봤어. 야. 그렇지. 야. 보고. 아니 그 돈 내. 오케이 돈 내고. 돈내. 오케이. 점심 시간이네. 그렇지. 애완동물한테 먹이 주는 건 잊었어. 헛. 아이고. 야 미친. 온다. 가자. 야. 아이템. 핫도그? 예. 와. 좋았어. 그 돈이면 이제 거미들이 재결합을 할 수 있다고? 어휴. 야야. 알아보시. 몸부림 치기? 네. 계속 몸부림 치기.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이제? 거의. 네. 오케이. 못 들어봤어? 거미들은 몇 세대나 폐허에 갇혀 있었다고? 오우! 괜찮아, 한 번 더!
아직 좀 아직 체력 많으니까. 저 더빙 못 하겠어. 더빙하면 집중이 안 돼. 어. 바로 스킵.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바로 갑시다. 하지만 네 영혼에 걸린 돈이면 따뜻한 리무진을 렌트할 수 있을 거야. 아무래도 이제 아이고.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아이고, 아이고. 와. 아, 아이템 하나 더 써야겠네. 그래야겠는데? 아, 눈조각밖에 없나요? 눈조각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건데 아이 상관없어. 그냥 먹읍시다. 이게 20 저기 뭐 30분 중 산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는 그냥 준 거예요. 그 눈사람이. 아, 이거 좀 아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아,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먹죠. 오케이. 그럼 남은 돈으로 멋진 휴가를 보낼 수 있겠지? 아님 거미 야구장을 짓거나. 어우, 야. 와! 와, 너무 어렵다. 아, 마지막.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마지막. 몸부림 할 수 있을 것 같죠? 돈 안 내도 되겠죠? 어, 할 수 있지. 충분하지. 빨리 이게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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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는 그런 게 필요해요.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야! 안 돼. 안 돼. 저 집 야 이씨 쌍 종간난색. 아! 안돼. 아아 머펫이 이래서 싫습니다. 아 진짜. 제가 이래서 머펫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 아 마지막에서 아 미안합니다. 아 제가 괜한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저기 천천히 하라고 할 걸 괜히 빨리 따닥하라고 해서.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이번에는 그래도 빨리 깰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마지막에 그냥 돈을 먹어야 될 거, 아니 돈을 써야 될 것 같아. 차라리 처음 거에 돈을 쓰지 말고. 네, 이제 두 번째부터 쓰던 거 그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나을 것 같아. 예. 나 빠르게 스킵할게 이거는. 어요, 어, 공격할 뻔했네. 아무리 아, 빡쳐도 공격을 하면 안 되죠. 어. 오케이. 들어와봐, 들어와봐. 이건 뭐 저거고. 아까워 진짜. 아쉬워. 아, 한 번에 진짜 아쉽다. 돼. 원래는 우리 딱 그 상황에서 깼어야 됐어. 내가 약간 좀 그렇게 이때까지 깼었잖아. 네. 그러면 내가 정말 린정했을 텐데. 린정. 아 너무 아쉽다. 아 그거 깼으면 진짜 쾌감 쩔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 그 맛에 게임하잖아. 저. 아 이번에도 그렇게 깨면 되죠 그럼? 싫어요. 미쳤습니까? 아니 그렇게 깨면 쾌감이 넘치잖아요. 이번엔 피똥 싸고 싶지 않아. 야 이 후원자 죽이고 싶다. 그러니까. 난 머펫 좋아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아니 그래 이해는 하는데.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 머펫은 약간 좀 인성이 좀 쓰레기 같아서. 어허. 하긴 막 이렇게 등쳐먹고 막 애들 막. 전재산 뜯어먹고 그러잖아. 그것도 있고 이제 돈 사주 받아서 이제 지금 주인공 어사신 하러 온 거 아닙니까? 아 좋으나 저기 그 자객이구나 자객. 아사시노. 마이 네임 이즈 에츠요 아우디. 살수네 살수. 네 살수. 그것도 얘 지금 루머 믿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거미 밟아 죽이는 걸 좋아하고 다리 뜯는 거 좋아하고 뭐 루머 들어가지고 빡쳐가지고 혼자. 어 저 혹시 돈 내셨습니까? 안 냈어요. 어 근데 이 밖에 안 되네. 오케이 오케이. 어우 갑시다. 체력 1씩 차니까 좋다. 아 그게 참 그 방어구의 효과일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번 갑시다. 네, 뭐 아직까지는. 좋았어. 한번 갑시다.
아, 오케이. 이게 제일 쉬운 패턴이야, 이게. 야야. 뭐 브금은 체력...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브금? 어, 브금이요? 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깨야 되니까 지금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야 패스. 이거 뭐야? 큰일났다. 괜찮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체력 2로도 거의 다 깼는데 뭐. 여기 마지막인가?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은 아니고. 아이고 한 대. 저저저저 한 대 맞으면 안 될 것 같아. 아. 아, 아이템 먹읍시다. 죽을 뻔했네. 핫도그. 핫도그. 야야. 아, 핫도그를 더 샀어야 됐어, 센즈한테. 아, 그러니까. 센즈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더 사자 했잖아.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내가 센즈 착하다고 거지 열심히 팔아주자 했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아,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마음속으로. 아, 텔레파시를 보냈어야지 그럼. 돈 쓸까? 지금 여기서요? 이제 마지막까지 얼마 남았죠? 그거 쓰세요. 그 뭐야? 어떤 거요? 그 마지막 괴물 나오는 거에서 쓰세요. 아, 다 그 여기저기 뭐야? 예. 아직 얘, 아이템 하나 남았으니까. 얘한테 쓰지 말고. 예. 오케이. 아. 오, 야. 어떡하지? 아, 한 번 더. 나 그럴 자신 없는데. 이건 쉬운 패턴, 걱정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야야. 이제 세 대 맞으면 죽어요, 이제 그쵸? 네. 이것도 쉬운 거 같은데? 아닌가? 저거? 저거면 이거 그냥 오고도 낼까요? 오고도 냅시다. 그러면 어차피 돈 아끼지 마, 괜찮아요. 그래요, 갑시다. 야 이거 엄청 어렵잖아. 그래 내가 이게 생각나가지고 돈 쓰자고 한 겁니다. 와 그래도 죽진 않았겠네. 원래 체력이었어도 아마. 여기서 저기 체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한 대 두 대 무조건 그럼 결국 맞습니다. 눈조가 먹네요. 네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여기서 최대한 안 맞으려고 노력은 하세요. 그래도 오케이 당연히 그래야지. 또 저기 잘못되면 가니까. 자 여기는 무조건 맞고. 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이제 돈 한 번 더. 됐어 이제 마지막. 오케이 깰 수 있어. 돈 내면 솔직히 깰 수 있습니다. 10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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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깼어 깼어. 수고했습니다. 깼어 깼어 깼어. 이랬는데 뒤지는 거지 이제. 그러면 진짜 욕 먹어도 싸다고 생각하는데. 아 괜찮아. 돈 내는 순간 솔직히 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처맞고만 있어도 깹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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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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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수고했어요. 아니 그래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아이 체력 1밖에 한다는데 뭘 걱정합니까. 됐어요. 예스. 아직도 살아 있어. 아후후후. 오 아가야 디저트 시간인가 보구나. 내 왜 커미들에게서 처음 보고 왔다고? 뭐? 걔들이 말하기 널 봤고 그리고 어두 새끼네 또 커미는 한 마리도 해치지 않았다는데. 내가 할게 내가. 예. 어머나 큰 오해가 있었나 봐. 네가 커미를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네 영혼을 가져다 달라는 게 사람이 말했던 거네. 줄무늬 옷을 입은 다른 사람이었나 봐. 곤란하게 해서 정말 미안. 아, 호호호. 화해하도록 하자. 언제든 돌아와. 돈은 안 받을 테니. 내 안동물이랑 뚜꺼미줄에게 놀게 해줄게. 아, 호호호호. 농담이야. 자비를 왜 부러줄게. 싸가지 봐, 싸가지. 이렇게 해야지 약간. 아, 미안해 내가 이제 악플 많이 날리겠다 오늘 유튜브 영상에. 아니 아닙니다. 조마문 깝쳤다고 뱅치한테. 이제 자비 가나 이제? 자비 가야죠. 갑시다. 아 돈도 안 줘? 싸가지가 없어? 아! 호호호호 즐거웠어! 또 보자고! 자기! 아... 템 좀 사야겠는데? 바로 가나요? 바로 가야죠. 아니 그니까 바로 다음 보스 나오나 설마? 나 어라! 저 인간은? 이럴 수가? 제 운명의 사랑인가요? 지루해 보이시네요, 달링. 멋진 공연이 되었으면 하지만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시청자들을 위해 건너뛰겠습니다.
공연할까요? 하자! 알겠어요. 모두 감동의 물결에 휩쓸어 보자고요. 정말 친절하셨습니까 게임? 들썩들썩이면서 오는데? 내 사랑 도망쳐요 괴물과 그대 막아. 아 대사 가사를 모르니까 자꾸 타이밍을 놓쳐. 마모님 부르시네요. 뭐 노래 못 부릅니다. 내 마음이 미워져도 몰라. 알아서 불러 그래요. 야 이게 왜 못 부르냐면 네.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다. 뱅츠는 안 들리고 지금 가사가 무슨 뭐 가사를 모르니까 타이밍을 자꾸 놓칩니다. 뱅츠는 소리가 안 들려 지금. 게임 사운드는 우리만 듣는 거고. 끝날려라 전보냉. 아. 근데 1회차 때는 잘 불렀잖아. 그또 약간 좀 자막 좀 업이 나갔어요. 그것도 계속 충분했어. 정말 슬퍼요. 당신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니 정말 슬퍼요. 그럼 안녕히. 삑. 아 안돼 어떻게 해야 하죠? 제 사랑이 지하 감옥으로 던져졌어요. 악랄한 버즈의 감옥이라니 내 사랑은 분명 뒤져버릴 거예요. 아 이런 제발 자비를. 끔찍한 색 타일 미로잖아. 각각의 색 타일에는 끔찍한 기능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초록색 타일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괴물과 싸워야 해요. 빨간 타일은 저기 잠깐만요. 꽤 오래전에 이 퍼즐 본 적 있잖아요. 맞아요. 무슨 규칙이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겠죠. 좋아요. 다시 말해주는 건 시간 낭비 안 할게요. 이거 실제로 풀 수 있으니까 서두르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30초 안에 가지 않는다면 사실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보셔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볼까? 예. 오케이. 내가 대사 몇 개 넘겨줘서 좋지. 행운을 빌어요. 가만히 있어도 솔직히 가도 어차피 마무님 볼게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볼게요. 저거는 외워야 약간 그 패턴을 공략해야 돼서. 야 근데 이렇게 자막으로 노래 부르니까 좀 소름 돋는다. 이 게임 원래 대적이 없잖아 음성이. 네 그니까 다 들리죠. 소름 돋아. 유감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군요. 불길이 닥쳐옵니다 달링. 가까워져요. 점점 가까워져요. 이럴 수가. 이제 곧. 얘도 죽는 거 아니야? 조심해. 내가 구해줄게. 지금 당장 화염벽을 해킹하겠어. 아 안돼. 어떻게 이럴 수가. 영리한 알피스 박사 때문에 또 한번 막쳤군요. 알피스가 아니라 거의 알비스야 알비스. 자비스샷. 맞아. 자 메타톤 순순히 포기하시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야. 우리가 함께하는 하는 말이지. 너 퍼즐은 끝났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 우릴 내버려둬. 퍼즐 끝난다고요? 알피스 달링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초록색 타일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잊었나요? 타일을 밟으면 소리가 나고 괴물과 싸워야 한다. 이런 달링. 이런 저런 초록 타일을 밟지 않으셨군요. 그래도 당신은 이제 죽을 거예요. 하! 무조건 싸움샷. 이래서 주작 방송이 이래서 안 좋습니다. 어떡하나. 이 템이 많이 없는데. 소리치기? 아무거나 하세요. 바로 이거요 달링. 안녕히. 당신 전화인가요? 같이 그래요.
저 저기 상황은 안 좋지만 걱정은 마. 네, 내가 너 휴대폰에 설치한 마지막 기능이 있어. 그 노란 버튼 보여? 그 핸드폰의 행동 메뉴로 들어가서 그걸 눌러. 오케이. 야, 나 이.. 아, 똑같아서 뭐야? 어? 공격 모드 샷? 트랜스폼! 하! 이제 채트를 눌러! 하자냐냐냐! 쓸데없이 타올감 좋아. 저를 물리치셨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신은 제 생각보다 더 강하셨네요. 어쩌구. 알게 뭐예요. 후, 우리가 이겼나 보네. 저 정말 잘했어. 전부 너 덕분이야. 뭐? 아니, 내 말은 정말 멋진 일을 했구나. 난 그냥 너 휴대전화에 좀 바보 같은 프로그램만 넣었을 뿐이지. 저기 좀 이상한 소리 같겠지만, 그렇지만 한마디만 해도 될까? 널 만나기 전에 난 정말로 나 자신을 좋아하질 못했어. 오랫동안 완전히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하에 영원히 가둬놓는 것 말곤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었어. 하지만 너를 계속 이끌어주면서 훨씬 나은 사람이 된 걸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너를 도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어쨌든 이제 코어에 거의 다 왔어. MTT 리조트를 지나면 도착할 거야. 어서 이제 끝을 보러 가자. 드디어 한랜드 넘어간다. 야야. 여러분 추천 한번 누릅시다. 쉬워 보여도 쉽지 않는 저겁니다. 살까 얘한테? 얘한테 사지 마세요. 오케이. 위로 가나? 제드한테 대사라도 걸어보는 게. 예? 오, 이봐. 우리 정말 널 죽이려는 그 기계 공연에 갈 거거든? 정말 언더인에게 말하지 말아줘. 알겠지? 별거 관람하러 가나 보다. 위인가요? 네, 위. 아, 여기구나. 여기 들려 살까? 예, 잠시만요. 네. 뜨드뜨드. 얘네들도 후원 캐릭터겠네. 돈 많으니까 좀 삽시다. 카우보이 모자 왠지 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어? 얘네 음식을 팔았구나. 어허, 이거 사고. 아니 근데 카우보이 모자 사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 저기 적혀있네. 플러스 1 디펜스 업 된다고. 근데 뭐 플러스 1 디펜스 업이면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차라리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돈이 남잖아요. 맘대로 하세요. 뭐야 그 반응은 뭐야. 아니 저도 몰라요. 저는 너무 잘해서 사실 방어 같은 거 안 끼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재수 없어. 어쩌습니까, 이걸 현실인데. 정크푸드 한 7개 삽니다. 아예 그러세요. 한 칸 빼고 다 산다. 그 나머지 아이템 같은 건 다 넣어두셨나봐요 상자에? 그랬나? 그랬지 않을까? 하나만 넣었어요. 하나만. 어떤 거예요? 그때 이게 발레복? 다 팔고. 상자 없네. 잠깐만요. C 눌러보세요. C. 네. 그리고 전화. 오케이. 그리고 차원 상자 A, B. 버터 스카치 파이 하나 있네. 발레버가 가지고 있네요 아직. 이거 상자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로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냥 여기서 바로 넣을 수 있나요? 발레복은 네. 뭐 넣어둘까? 아니요, 넣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오케이. 쓸 데가 다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체력이 많이 없으니까. 그럼 정크푸드로 다 채우세요. 그러니까. 아, 카우보이 모자? 알겠습니다. 방어력 1이지만 더 이제 좋은 거 없지 않나요? 네. 조금이라도 합시다.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 보스전 깰 때. 예, 알겠습니다. 매진. 오케이. 자 이제 끼시죠. 야야.